아, 거기 두 번째 강도가 더 많이 벌려놓을 걸. 회에서 몸에. 아. 쟤네 했나 보다. 응. 알았어. 고생했어요, 뭐. 아, 진흙 너무 아쉽다. 우리 너무. 괜찮아, 잘했어. 미안해.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이 몸짓만 뭐 들고 올 때 히팅 싫합니까? 하면서. 아씨 왜 눈물 나지? 울지 마. 아 큰일 났다. 아 물은 덜 아프다 확실히. 그치? 아. 저는 약간 그랬어요. 이러나 저러나 뭐 이기진 못했어도 끝까지 왔구나. 아 아쉽다. 사실 막 시작 전에는 지면 되게 좀 아쉬울 것 같고 많이 좀 많이 막 속상할 것 같고 막 그 2억 9천이 아까울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둘이서 같이 이렇게 껴안고 막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왔을 때 기분은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나도 기분은 좋았어.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서 전 오빠랑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믿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아! 아이씨. 오, 오른발 해, 여보. 아, 나왔다. 그래도 김태석, 백지윤 커플 준우승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아, 너무나 잘하셨어요. 오빠한테 2억 9천만큼의 사랑을 많이 줄 게 없어. 너무 좋다. 행복해. 고생했어. 지금이 더 예뻐. 2억 9천 결혼 전쟁의 최종 우승 커플은 최강훈 신혜선 커플입니다. 야, 왜 울어? 잘했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지. 지윤이한테 상금도 지어주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앞으로 제가 살면서 2억 9천보다 열심히 살 테니까 나 믿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원래 약간 게임 막 이런 경쟁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나와서 오빠에 대한 믿음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억 9천 통해서
정말 성장한 것 같아요. 매 미션마다 지훈이한테는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지만 저도 스스로 계속 저를 의심했었어요. 사실 부딪혔을 때 못할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혀보지 않고 그냥 겉부터 내기엔 아까우니까 시간이 그냥 해보세요. 조금 다칠 뿐이에요. 뭘 해봐. 결혼이든 미션이든 갯벌뛰기든 좀 다치기 몇 개 더 하겠어요. 진짜로. 하는 일이 막 잘 풀리지 않고 항상 힘들어도 혜순이한테 많이 평소에 마음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안 믿긴다고. 저희 둘이서 왜 아직 여기 있지? 계속 이랬었는데 우리가 1등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와, 진짜 중간에 가방 혼자서 들고 올 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진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오빠 생각을 하니까 오빠가 이 가방 무거운 거를 계속 들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하면서 오빠만 생각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했다. 잘했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 이번에도 프로포즈 당했는데. 저번에도 당했는데. 다 내가 할 거야. 혜선이는요, 저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저의 완벽한 단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못하는 거를 항상 더 잘한다 해주고 본인이 나서서 다 커버를 해주고 서로 존중과 이해가 완벽해요. 제 인생의 감독님이십니다. 오빠는 진짜 나랑 천생연분인 남자야. 결혼은 제도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근데 사랑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요즘 결혼을 하려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부터 하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꼭 붙들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멋있다. 와. 멋있다. 완주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역구천 결혼 전쟁 최종 우승은 최광원 신혜선 커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여태까지 제가 했던 연애들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사랑을 저도 배웠고 네. 저는 두 분의 사랑이 되게 인상적인 게 사랑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설정값을 항상 같이 두는 것 같아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양보했고 얘도 똑같이 그러겠지.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고 네가 날 덜 사랑해 이런 것도 없고 맞아.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그 무게를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혼자 타이어를 들어도 넘겨버리는 거고 내가 더 고생해도 뭐 그런 뭐 화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똑같은 크기의 그거를 저는
혜선 씨하고 강원 씨하고 딱 걸을 때 처음에 300m나 뒤쳐져 있는데 저 같으면 되게 조급했을 것 같은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니까 아 여보 우리 이거 2억 9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2억 9천 됐고 우리 같이 걷자.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서 아 이 두 분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면서 걷고 있지 않았나. 근데 수고하신 우리 열 커플 모두에게 우리 박수 한번. 아, 진심으로. 너무 멋지십니다. 여기는 몽골입니다. 갑자기 몽골로 와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몽골 여행을 한번 왔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오빠한테. 우리 결혼할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바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 초원 한가운데서 그냥 나무 하나 기둥 세워서 천 걸고 가족들과 함께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하이. 덕분에 합니다. 그래 나 떨어뜨리고 행복해 보여서 좋다. 야 우리 아빠가 너 뒷벙어리 날린다고 했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오빠랑 언니한테 가장 진짜 감사해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행복하게 살아. 언니 이거 부케 받으세요. 부케 받아요. 하나 둘 셋. 야. 지금부터 신랑 최광원 군과 신부 신혜선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아 신씨. 감사합니다. 혼인 서약서. 나 신랑 최강원. 나 신부 신혜선은 서로에게 아래와 같이 맹세합니다. 하나, 우린 서로의 눈앞에 진흙밭이 펼쳐지더라도 서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껍질도 천천히 오고 있어. 내가 잡는다. 하나, 나 혜선은 남편의 눈앞이 깜깜할 때나 위태롭게 서 있을 때 잘 이끌어주고 몸과 마음으로 막아주겠습니다.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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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오케이, 오케이. 타이어, 타이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린. 무거운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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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응원하고 걱정하고 힘을 얻으며 이겨내겠습니다. 오! 아! 오! 우린 숨막히는 상황일지라도 오! 어! 서로의 노력과 인내를 생각하며 이겨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오! 우린 파도치는 삶의 풍파가 찾아와도 서로 협력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우린 눈앞에 멀고 험난한 길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본 채 야! 야!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꿋꿋이 완주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행진! 다들 확실히 겁을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사회고 저희가 했던 미션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거. 전 찾았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안녕.